왔네.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. 엄마가 돌아가시고 태기는 엄마 냄새 가득 배인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다. 이 숫기 없는 부자가 왜 하필 이 동네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날 이 골목 개구쟁이 4명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다. 태기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조용했다. 그래서 어쩜 이 유난스런 골목 아이들이 꽤나 버거웠을지도 모른다. 그래도 태기는 항상 우리와 함께였다. 악동짓을 꾸밀 때도, 한심한 짓을 벌일 때도 항상 곁에 있었다. 물론 늘 뚱한 무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늘 함께였다. 골목은 그저 시간만으로도 친구를 만든다. 말 없는 아이와 시끄러운 넷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, 그렇게 우린 다섯이 되었다.